그 이제 친구분이 엄마 명품이 많으니까 친구분을 줬나 봐요. 신발을 네 걸레를 주셨는데 그분이 그거를 가져가서 신으시고 다리를 못 쓰게 되셨어요. 그분은 결국 그 다리를 못 쓰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님이 프라다도 좋아하시고 구찌도 좋아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의 물품들을 이제 놓고 진흙이를 한번 치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그거를 어떤 분이 이제 탐이 나셔서 하나를 갖고 가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내 시계 내놔라, 내 시계 내놔라 내시계는 그러시더래요. 그러시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서운 그러네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네, 선생님 그 요즘 그 중고 거래 어플들이 좀 활발히 지금 운영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새 제품보다 중고로도 괜찮은 물품 있으면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중고 물품 잘못 드리면 진짜 위험한가요, 선생님? 저는 병신 되시는 분도 봤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위험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최근에 본 예로서 저 같이 이제 친구분이에요. 제가 아시는 지인의 친구분이신데 어머니가 좀 부유롭게 사셨나 봐요. 근데 이제 신발이 좀 명품이 많으셨나 봐요. 근데 그 이제 친구분이 엄마 명품이 많으니까 친구분을 줬나 봐요. 신발을 네 걸레를 주셨는데 그분이 그거를 가져가서 신으시고 다리를 못 쓰게 되셨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라고 판단을 내리셨는데 그분은 결국 그 다리를 못 쓰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돌아가신 영가 물건을 잘못 사들이시면 사자한테 감기시면 이유 없이 열나고 토사광란 일어나시고 이런 증상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영가의 물건만 아니면 조금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물건을 함부로 옷을 입거나 함부로 중고 물건을 갖다 놓거나 하시면은 무척이나도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중고 물품 그냥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돈 주고 사오는 건데 그래도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 의견은 아니고요,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든지 간에 제가 또한 번의 경험을 하신 한게 있는데 아버님이 프라다도 좋아하시고 구찌도 좋아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의 물품들을 이제 놓고 진흙이를 한번 치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그거를 어떤 분이 이제 탐이 나셔서 하나를 갖고 가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내 시계 내놔라, 내 시계 내놔라 내시계는 그러시더래요. 그러시지. 그래서 얼른 갔다가 굿했던 자리에다가 다시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안 가도 안 주고 그걸 계속 차시면 그분은 팔이 아프든지 사고가 일어나든지 이런 등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고 물품이 들어와가지고 나타나는 증상들이 고열, 토사광란, 이유 없는 열, 그리고 잠을 못 재우고 안 재우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때는 빨리 판단하셔서 그런 거 갖다 버리시면 돼요. 물건에도 진짜 혼이 깃들어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에는 혼이 들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믿거나 말거나인데 사실상 주변에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중고 물품을 혹시나 받아오셨거나 들여왔을 때는 우체국 가면 우표 있죠, 우표. 우표 그림 있는데다가 우표 딱지 딱 붙여놓으셔도 좋고요. 옷 같은 거 받아왔을 때는 이불 같은 거 받아왔을 때 사갖고 오셨을 때는 화장실에다가 한 3, 4일 정도 놔놨다가 입으셔도 많은 것을 피해 나갈 수는 있다고 제가 간단하게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나쁜 일들은 막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 중고 물품을 피하시는 게 무척이나도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